이스라엘 왕은 아들의 인육을 먹는 여인에게 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째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빈정됩니다. 왕의 장관은 주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전에 믿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인생에 선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우연에 불과하겠죠. 그는 닫힌 하늘 아래 사는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 반면에는 누가 있느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지위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의 위기 아래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통의 순간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할까요?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확인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해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성문 밖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을 또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구하다가 죽으면 거기서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웬걸 아무도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아람 군대가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또 신이 나서 먹을 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재물을 취하다가 그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리라. 내일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 가장 긴급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문 밖 사람들, 이 나환자들은 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배척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내모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은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술에 취해서 낄낄낄낄 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문 밖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늘의 문을 여시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가 하늘의 문을 여시니 믿음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 하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열 때 닫힌 하늘에서 살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만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고 낙심하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게 될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그런 구원의 좋은 통로였습니다. 그는 강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강의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선지자 생도가 머물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다가 집을 짓다가 그만 요단강에 도끼를 빠뜨리고 큰 수심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잃어버렸을 때의 그 심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엘리사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 가서 그 도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강을 뭐 입김으로 불어서 말리는 그런 포세이돈, 타이탄의 신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적을 일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로 인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문밖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